연기를 하시는 분들은 듀얼 모니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요즘 가성비 제품들이 워낙 많아서 웬만한 스펙의 모니터 10만원대면 사고요. 중고는 5만원 정도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듀얼 모니터 사용. 설계의 감성을 디자인하는 BC입니다. 오늘은 전기광장 문제돌면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벤더는 한방에 강의가 업데이트되면서 문제돌면 또한 기존 캐드 버전에서 인벤더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인벤더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캐드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 인벤더에서 볼 수 있도록 새로 제작을 했어요. 변경된 점은 예전 문제돌면 캐드 버전은 파일이 문제돌면마다 하나씩 있고 도메인을 열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돼서 불편했죠. 이번에 업데이트된 문제돌면 인벤더 버전은 파일이 달랑 하나입니다. 어? 선생님 왜 문제돌면이 하나뿐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모든 예전 문제돌면 이 파일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해졌습니다. 그럼 새로워진 인벤더 문제돌면 사용법 알아보러 가시죠. 전기광장을 수강하신 1강의 파일 아이콘을 눌러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압축을 푸시는 인벤더 파일을 여시면 문제돌면이 보이실 거예요. 모형 검색기에 보시면 전기광장 모든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을 겁니다. 더블클릭하면 손쉽게 도면 이동할 수가 있죠. 정말 편리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유의점은 해당 문제돌면 인벤더 2020% 이상에서만 열립니다. 이하 버전에서는 열리지가 않아요. 지금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최하 버전이 2020버전입니다. 오토데스크에서는 최신 버전에서 4년 아래 버전까지만 제공을 합니다. 내년 2024버전이 나오면 2021년 버전까지만 받을 수가 있겠죠. 저희는 정품 라이센스를 사용하지만 학생용 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벤더는 상위 버전 파일은 하위 버전에서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최신 버전을 사용하세요. 오토캐드는 버전 다운 저장이 되는데 인벤더는 왜 안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쓸모없는 기능들 업데이트하지 말고 이런 걸 버전 업데이트 때 업데이트해야. 캐드는 문제돌면을 보면 캐드와 인벤더 프로그램을 다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CPU와 램 사용량이 올라갑니다. PC 사양이 좋으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노트북이나 사양이 좀 안 좋으신 PC는 프로그램을 두 개 다 켜놓으면 버벅대고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돌면 인벤더만 보면 인벤더만 실행하기 때문에 CPU와 램 사용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좀 더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캐드와 인벤더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인벤더로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3D 모델링은 똑같이 인벤더에서 합니다. 그래서 문제돌면 3D 모델링 할 때 보통 참조를 하죠. 기존에는 오토캐드와 인벤더를 동시에 켜놓고 이렇게 문제돌면을 보면서 작업을 하셨겠죠.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다르다 보니 조금 이질감이 있고 비율을 맞출 때도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벤터로만 보면 전혀 이질감 없이 문제돌면 볼 수 있고 비율도 손쉽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벤터에서 화면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메뉴의 뷰 탭에 보시면 정면이 있습니다.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수직 바둑판 식을 선택해줍니다. 그럼 정확히 이렇게 화면이 능분이 되죠. 만약에 파일 3개가 열려있으면 3등분이 되는데 이럴 때는 하단의 문서 탭에서 이름 클릭하신 다음 드래그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경계선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율 조절도 정말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3D 모델링 화면을 좀 더 크게, 문제돌면 화면을 좀 작게 하죠. 하지만 확대가 되기 때문에 문제돌면 화면 비율이 적어도 전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문제돌면에서 치수를 측정하실 땐 단축키 D를 누르신 다음 치수를 측정하시면 되고요. 측정한 뒤 필요없는 치수를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클릭, 삭제로 지워주시던 건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상단에 리뷰 메뉴와 모형 검색기 창을 켜놓고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엄청 좁죠? 그런데 전 대비한 학생분들은 익숙해지시면 리본 메뉴는 거의 사용을 안 할 거예요. 단축키나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나오는 쿼드 메뉴를 더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리본 메뉴 창을 숨겨버리시면 됩니다. 오른쪽 맨 끝에 화살표를 누르면 리본 메뉴가 단계별로 최소화가 됩니다. 제일 최소화라면 화면을 좀 더 넓게 볼 수가 있겠죠. 최소화한다고 리본 메뉴를 사용 못하는 건 아니고 마우스를 가져가면 활성화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신 리본 메뉴 아이콘을 클릭해서 모델링하는 학생과 단축키나 쿼드 메뉴를 사용해서 하는 학생들과의 모델링 속도는 차이가 나겠죠. 저도 강의 초반에는 리본 메뉴를 사용해서 강의를 하지만 강의를 진행하면서 인벤더 기본 단축키나 PC 단축키, 쿼드 메뉴 사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고 이제 6분 정도 넘어가면 리본 메뉴를 거의 사용을 안 할 거예요. 강의 초반에서 이미 리본 메뉴 아이콘과 위치 사용법을 다 알려드렸으니 후반으로 갈수록 단축키를 사용해서 빨리 강의를 하는 거죠. 시험장에서는 미니 스탠딩 단축키는 사용을 못하지만 인벤트는 단축키 설정이 어렵지 않고 기본 메뉴와 쿼드 메뉴만 잘 사용을 해도 리본 메뉴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축키와 쿼드 메뉴에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인벤트 단축키 설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강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화면을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하단 문서 탭에서 문제돌면을 떼어내시면 이렇게 윈도우 창으로 분리가 됩니다. 원하는 크기로 수정도 가능하고요. 뷰탭의 화면 정렬을 누르면 자동으로 최대 크기로 커집니다. 만약 이 윈도우 창을 듀얼 모니터로 옮긴다면 화면 정렬을 누르면 그 모니터 화면에 맞게 자동으로 커지는 거죠. 그리고 화면 정렬 기능은 자동으로 리본 메뉴 하단의 문서 탭, 모형 검색기 등을 전부 다 숨겨버리고 최대한 화면을 넓게 보여줍니다. 다시 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그러면 화면 정렬을 한 다음 우측 상단의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는 모형 검색기만 켠 다음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듀얼 모니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요즘 가성비 제품들이 워낙 많아서 웬만한 스펙의 모니터 10만원대면 사고요. 중고는 5만원 정도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디시튜브에 보시면 가성비 모니터 리뷰가 많습니다. 구매에 참조하셔가지고 듀얼 모니터 웬만하면 사용을 하세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듀얼 모니터 사용.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전기광장 문제돌면 사용법을 알아봤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파일로 된 문제돌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장에서는 A4 용지 크기 1TB로 출력된 문제돌면을 주는데 그 도면을 자로 측정해서 3D 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자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측정해서 모델링을 하려면 오래 걸리겠죠. 자로 측정한 다음 펜으로 치수를 적어야 하고 다시 키보드와 마우스를 잡아서 모델링을 해야 하고 손이 엄청 왔다 갔다 하니 손 동작남기도 심하고 예제 하나 완성하는데 실제 시험처럼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파일로 된 문제돌면으로 연습을 하면 인벤더에서 치수를 측정하고 보면서 바로
모델링 하면 되니까 엄청 편리하고 속도도 빠르겠죠. 거의 남들 하나 연습할 때 두 개는 더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강좌를 수강하신 학생분들 실제 시험처럼 자료 시청해서 하는 연습은 시험식 일주일 전쯤 한두 번 정도만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초반에 프로그램도 익숙하지 않고 속도도 느린데 초반부터 그렇게 연습할 필요가 없겠죠. 나중에 어느 정도 프로그램 익숙해지신다 실제로 연습해 보시면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규강좌를 수강하신 분들 실제 시험처럼 연습할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로 된 문제점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1대1로 A4에 출력하신다면 연습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학교 DC책을 구매하신다면 책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점을 자료식장에서 연습해 보셔도 됩니다. 저희 정규강좌에서는 무려 17개나 되기 때문에 DC 강좌만의 장점인 문제점 파일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많은 예제를 연습해 보시면 한번 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